이거 하나 풀면 여기 또 규제 또 있고 또 있고 그래가지고 철원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금을 해제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개발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개발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시사큐에선 강원도 환경 규제를 둘러싼 갈등의 현장을 점검해 봤는데요. 문제는 이 대부분의 갈등이 하나의 규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2중, 3중 겹쳐져 있는 중복 규제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과 접경 지역을 안고 있는 강원도의 중복 규제. 어떤 상황인지 시사큐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강원도의 접경지역. 철원군은 최근 국방개혁과 더불어 인구 감소, 군 유휴부지의 개발 문제 등 많은 현안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수많은 검문소와 부대가 위치해 있고 최북단 산림자원과 함께 드넓은 철원평야, 두루미 월동지가 있어 많은 규제 속에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 규제는 철원군의 전체를 뒤덮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오랜 시간 규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마을 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후방에서 온 사람들은 총소리만 나도 그렇고 뭐 탱크만 지나가도 뭐 금방 이제 막 불안해 그런데 우리는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총소리 이런 게 익숙해지듯이 또 이게 규제도 계속 받다 보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받아 오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주민들은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봐야죠. 타지역민이라면 당연히 불편함을 느꼈을 일이지만. 주민들은 규제에 무감각해진 지 오래, 농사 지을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드론 같은 게 이제 들어가서 병충해 그 방제하려면 꼭 이제 군부의 허가를 맡아야 이제 들어가고, 예,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촬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드론이 높이 떠도 안 되고 또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는 항상 그 군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부분이 고도지 안에 묶여 있어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 이래저래 낙후된 지역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장 말 때나 이제 끝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질 않았는데 이제 거리가 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농공나지 같은 거 전화도 이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어쨌든 이제 돈을 주로 쓰는 사람이 뭐 30대, 40대, 50대들이 돈을 이거 써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빠져나가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는 자연적으로 죽는 거지. 그냥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지난해 국방부에선 철원군을 포함 도내 접경 지역 일부의 군사 규제를 완화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산림 규제에 묶여 있어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접경 지역 규제 완화,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작년에는 저희가 60개소의 규제를 완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39개소가 됐고 올해는 이제 규제 자체를 푸는 것, 그다음에 검문소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 또 검문소는 그대로인데 출입 절차를 완화하는 것, 이래서 27건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몇 개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달 중에 11월 중에 그거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방부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군부대 감축 문제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로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사 규제가 완화된 곳 중에서 철원군의 경우 철원읍과 동송읍 일대가 포함 고도 제한이 완화되거나 검문소 위치가 북상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장님과 함께 찾아간 곳은 작년까지만 해도 검문소가 있었던 자리. 규제 완화 전과 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법무소 건물이 어딘가요? 그 초소가 여기 있었고 네네네. 여기는 이제 그 주민들 다니는 여기 이제 여기서 검문하고 그 옛날에 그 출입증 출입증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군인들이 검문하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 또 검문하고 나오고 이 지금 저 저쪽 길로도 못 갔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 논두길로다가 걸어가고 그랬고 이쪽에서 군인들이 안 보내줘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검문소 위치가 올라가면서 조금 편리해졌다는 것뿐 오랜 규제 상황은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철원군의 생활 환경 자체를 악화시켰습니다. 특히나 철원 같은 경우는 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도 들어가 있고 군사 규제 해가지고 그전에 보니까 뭐 철원 면적에 보다 더 많은 면적의 규제를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다 규제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거 하나 풀면 여기 또 규제 또 있고 그래가지고 철원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 군사 규제를 걷어내도 다시 드러나는 또 다른 규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철원군에서도 규제 완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세우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업무를 해제나 완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완화를 하더라도 아주 실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완화는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환경부 쪽에서 뭐 두루미 보호 관련된 또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개발 제한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어우러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곤욕스러운 건 사실이죠. 철원군의 중복 규제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소개한 군사 규제와 더불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농업 규제를 받고 있는 곳 또한 철원인데요. 철원군을 옥죄고 있는 중복 규제 지도를 살펴보면 군사와 농업 이중 규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산림 규제와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 강원도 전체 면적의 약 절반가량이 중복 규제 그물망에 갇혀 있는 상황. 그중에서도 접경 지역의 이중, 삼중 규제가 심각한 상황. 넓은 평야와 논이 많은 철원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 진흥 구역이 많은 편인데요. 군사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해제가 힘든 농업 규제로 인해 다른 개발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랗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지금 네, 진흥 지역이에요. 아, 농업 진흥 지역이요. 네, 네. 여기는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네요. 전혀. 들어오려면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는 이제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림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랑 먼저 협의를 보고 진흥지역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발로 들어와야겠죠. 이러한 중복 규제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군사 규제 완화. 올해도 철원군에서는 일부 지역을 선정해 각 사단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는데요. 지역 선정에 있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내가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영농민이 출입 내 땅을 농사짓기에 출입하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좀 해제하자 그냥 해서 그쪽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 영농 출입의 문제가 이제 뭐 불편이 없도록 군부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해제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죠. 중복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또 다른 지역. 횡성군 섬강 인근에 위치한 묵계리는 40여 년 전 탄약 부대가 들어서면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2017년 부대가 이전하면서 군사 규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또 다른 규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그 우리 묵계리 마을 주민들이 전부 이 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이 부지 내에 있으면서 부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다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 상수와 보호구역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으신 거네요. 군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한 것은
이 땅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 삼양 주식회사가 더 오려고 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상수원 보호구로 묶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렵사리 부대가 이전하면서 군사 규제는 해제됐지만 아직도 텅 빈 채로 방치된 탄약 부대 자리. 횡성군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청정 녹색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3년이 넘게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주 장양리 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환경 규제 묶여 있습니다. 불지의 식품회사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주민들의 기대는 전보다 더 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업단지가 들어온 데는 기대가 컸었죠. 그들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군 사장도 있겠지만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피해본 건 없지만 이 행성 군과 마을 전체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다고 봐야죠. 오랜 노력 끝에 그물 하나를 어렵사리 걷어냈지만 또 다른 그물에 막혀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촘촘하게 얽혀있는 강원도 중북 규제 그물망에서 지역과 주민은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물망과 같은 중북 규제로 인해 군사 규제 완화가 빛을 보지 못한다면 서둘러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강원도의 특성상 중북 규제의 대부분은 산림과 환경 규제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 개발 사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산림자원 개발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원도 전역을 덮고 있는 울창한 산림. 그만큼 각종 산림 규제와 환경 규제는 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산림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 대부분이 산림 규제와 맞물려 있어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강원도의 계획은 어떨까요? 지금 뭐 부대랑 협의 중인 사항이긴 한데요. 국방부 소유의 이제 뭐 군부대 소유의 땅인데 지금 현재 활용하지 않는 땅들을 이제 그 관내에 있는 땅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활용 계획을 이제 만드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사실은 이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 이 그런 자료를 군사기밀이라서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꾸로 이제 활용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게 뭐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이렇게 되는 수준이라서 뭐 지금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을 알려드리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지자체 숙제로 남겨진 군 유휴부지 개발. 인제군에서는 현재 남북리 일원에 군부대 유휴부지를 포함한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계획 중인데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공사비가 평지보다 많이 들어요. 산지니까 사람이 적게 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 평가에서 밀려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바꿔주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켜주는 게 좋고 라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를. 그렇다면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강원도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허리, 경북 울진군 소광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림, 금강송 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금강송 군락지 조입에 1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림 휴양시설이 문을 열었는데요. 숲 한가운데 소나무에 둘러싸인 금강송 에코리움은 울진군에서 운영 중인 체류형 산림휴양시설로 금강송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센터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금강송의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수련동은 솔숲 사이사이 자리하고 있어 심신치유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 사이를 걷는 산책로 코스는 방문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주 5일 근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쉼이라는 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노는 데에 돈을 이렇게 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쉬는 데도 제대로 쉬어야 된다. 쉬기 위해서는 일단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서 이제 모든 걸 비워놨기 때문에 다시 숲에 들어와서 이 숲에 대한 그런 느낌이나 아니면 피톤치드로 해서 이제 채우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 컨셉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라 해도 건축물을 짓는 사업 과정에 있어 최소한의 훼손은 불가피할 텐데요. 실제로 시설이 들어선 곳은 금강송 산림유전자 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둘러싸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는데요. 각종 산림 규제로 빽빽하게 채워진 이 숲 한가운데 휴양시설이 들어서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개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또 허가 절차를 밟았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의 주체인 울진군청 산림녹지과. 올해 문을 열고 사실상 조성 사업이 끝이 났지만 아직도 관련 TF팀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1년에 그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울진의 금강소나무, 소나무 중에 이제 우리가 또 왕이 특히 더 이제 애착을 가졌던 그 소나무에 대해 가지고 그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시작 과정에서 이제 뭐 주민 설명이나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좀 정적인 치유, 그다음 기존의 이제 산림 치유 시설들과는 뭔가 좀 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4년 계획, 그다음 15년에서 건설 과정 거쳐서 이제 올 6월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 개발에 있어 의뢰 나타나는 환경부와 산림청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 울진군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부지와 프로그램에 대해 조율해 나갔습니다. 지금 이곳은 마을 인접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 이후에는 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든가 생태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 안에까지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인접지구역이 농경지 위주이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기존 전답지 위주로 개발하면 저는 개발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산림청이든 아니면 환경청이든 우려하는 것은 지형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사업 구상과 계획 단계부터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건데요.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예상 부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선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인근의 토지 내에는 다양한 규제를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사업 부지 내에는 비교적 규제 성격이 강한 산지가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요. 조율을 통해 산지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외된 구역은 뭐 때문에 제외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건가요? 산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 휴양림 지정 지역이라든가 이게 그 생태 등급도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태 등급이 높다거나 환경에서 문제가 될 부분들을 사업지에서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업 구역을 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또한 전체 사업 부지 중 휴양시설 부지의 2배 이상을 보전 녹지 형태로 유지, 기존 산림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20개의 수련동은 밀집된 단지 형태가 아닌 길 따라 늘어선 형태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오히려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성 계획을 잘 세워놨다 해도 운영상 콘셉트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타당성에 있어 설득하기 쉽지 않은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역시 사업 초기부터 상호 조율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컨셉 잡는데 오랜 시간을 가졌고 주민 설명회 자문과 문체부와의 협의 이런 과정을 오래 거쳤다 보니까 처음 만드는 컨셉 과정이 좀 길었죠. 대신 이제 공사 가는 과정에서는 그
그게 없었는데 다만 여기에서 담는 이제 디테일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 동적이냐 활발한 거냐 아니면 명상이냐 차냐 이래가지고 찾는 과정은 쉬운데 말은 명상이고 말은 요가나 이러지만 그걸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는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까 전시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왕의 나무라 여겼던 금강송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 울진 금강송이 얽힌 역사와 문화는 물론 숲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전문 해설사를 두어 운영 중인 교육형 프로그램에 전문성을 더했는데요. 이곳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올려주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이 많이 지쳤는데 이런 곳에 와서 정신적 건강도 좀 찾고 맑은 공기도 쐬고 또 마음의 살도 찌우고 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생김으로 해서 이제 정말 왜 도시에 있으신 분들 접할 수 있는 그런 왜 매개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숲 안에서의 힐링뿐만 아니라 울진을 대표하는 산림자원인 금강송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울진 하면 금강송이 떠오르게끔 지역의 스토리를 얹어 자칫 평범해질 수 있는 산림치유공간에 차별성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일반적인 공무원이 순환 보직인 반면 에코리움 담당 주무관은 5년째 이 사업과 함께하면서 거의 숲 전문가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 그때는 이러한 산림 치유나 웰에이징, 힐링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희소성이 있었지만 지금 뭐 전국 지자체가 힐링과 웰빙이라는 걸 씁니다. 그 안에서 나만에 대한 차별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 건설 과정에서도 고민을 했을 거고 운영자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 당시의 고민과 운영해가는 고민을 서로 공유를 하고 조금 더 시너지를 내려면 제가서는 같이 한 1년 정도는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다음 뭐 시설 보완을 하면서 서로 개선을 하면서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끝없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강원도. 이제 규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강원도가 진짜 중국 규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가장 큰 문제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도민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막 그런 지금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그 일정 구역은 특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특구라든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는 직접적인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병합이 될 때 이 중복 규제의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규제 공화국보다도 더한 지금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수도권 집중률이 50%고 일본 같은 경우가 28%에 불과해요. 일본은 매년 16만 명의 인구를 줄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거기에 맞는 그런 거를 실현하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는 규제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고 거기에다가 구규제는 여전히 지역에서 요만큼도 활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이유 없는 규제도 없지만 이유 없는 개발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발과 규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땅을 이해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규제는 저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겹쳐진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치 있는 이 땅에서 사람이 모두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그 가치는 누가 인정하고 또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